부동산 세법이 자주 바뀌면서 취득세와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에서 일시적 2주택의 요건과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알기 쉽게 표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부동산 세금별로 일시적 2주택 요건과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여러분이 알기 쉽도록 정리한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표 보실 텐데요. 이 표는 부동산 취득세와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에서 일시적 2주택 요건 중에 신규주택 취득 요건 그리고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설명한 표입니다. 종전주택 처분 기한은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먼저 취득세 보실 텐데요. 이 취득세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과 배제가 되는 일시적 2주택을 말합니다. 자, 이때 신규주택의 취득 요건을 보니까 종전주택 취득 이후에 신규주택 취득까지 기간 요건은 없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헷갈려 하시죠. 그래서 이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바로 신규주택을 취득해도 이 취득세 중과 배제 대상이 되는 신규주택의 취득 요건은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보니까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다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면, 조정대상 지역에 집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새롭게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이때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처분은 양도, 증여, 용도 변경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도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에 따라서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팔아야 할지 2년 이내에 팔아야 할지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부세 부분인데요. 이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주택수 특례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2주택, 내가 집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새롭게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집이 두 개 됐을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냥 집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걸로 봐줄게 라는 그 특례를 말하는 거죠. 자, 이때 신규주택의 취득 요건을 보니까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신규주택 취득까지 기간 요건은 없습니다. 취득과 동일하죠. 취득세와. 그래서 역시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지 않아도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바로 신규주택을 취득해도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주택수 특례 대상이 되는 그 일시적 2주택의 신규주택 취득 요건은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보니까 여기서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뭐 취득세에서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에 따라서 3년 내에 팔아야 할지 2년 내에 팔아야 할지 달라지지만, 종부세에서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규제지역인지 규제지역이 아닌지 이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양도세 부분인데요. 양도세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양도세 비과세가 있고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일시적 2주택을 말하겠죠. 그래서 비과세 먼저 보니까 종전주택 취득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까지 기간 요건이 있습니다.
즉 신규주택의 취득요건에 기간요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일시적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취득세와 종부세 이것과는 다르죠. 이 취득세와 종부세에서는 신규주택 취득까지 기간 요건이 없었지만 양도세 비과세에서는 그 기간 요건이 있다. 반드시 정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만약 정전주택 취득하고 나서 1년 미만 기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이때는 일시적 2주택 요건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정전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요건이 있습니다만 거의 경우의 수가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큰 그림은 반드시 정전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1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정전주택 처분 기한을 보니까 이것도 역시 두 가지로 나뉘네요. 일단 기본 원칙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물론 정전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해주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정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다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이때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이거 어디선가 봤죠? 그렇죠. 취득세에서와 동일한 요건입니다. 취득세에서도 기본 원칙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전주택을 처분하는 건데 정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때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전주택을 양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양도세에서 양도세 중과배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양도세가 중과되죠. 다주택자는. 하지만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가 아닌 일반과세가 될 수 있는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해주는데 그때의 일시적 2주택을 말합니다. 이 신규주택의 취득 요건을 보니까 정전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까지 기간 요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도세 비과세와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이 정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지 않아도 양도세 중과배제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전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바로 신규주택을 취득해도 양도세 중과배제가 되는 일시적 2주택의 신규주택 요건은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정전주택 처분 기한을 보니까 이것도 심플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전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여기서 다시 또 뭐 정전주택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신규주택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걸 따져가지고 3년 이내, 2년 이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때도 무조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정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배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신규주택의 취득요건 그러니까 정전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1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건 양도세 비과세에서만 있다. 그 외 나머지 취득세나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 중과배제에서는 그러한 기한 요건은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전주택 처분 기한도 이 취득세와 양도세 비과세 여기에서만 정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다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전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그 외의 경우는 3년 내에 팔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종부세에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전주택을 양도하는 거고 양도세 중과배제에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전주택 양도 이렇게 기간이 다르다는 것 역시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에서 일시적 2주택의 요건과 정전주택 처분 기한을 알아봤는데요.
이 요건과 기한을 헷갈리시면 여러분이 주택을 구입하고 가지고 있고 파실 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오늘 표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